2019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진리축전이 백석 비전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백석대학교 유충국 신학대학원장은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존재한다며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모든 원우들이 하나 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를 주제로 열린 진리축전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들이 참가했으며 찬양사역자 동방현주 등이 함께 은혜로운 찬양축제로 진행됐습니다.